자,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이터레이터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remove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 전에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는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numbers 이터레이터로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고 이 has next와 next를 조합해서 반복문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next의 return 값이 20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i.remove 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20에 해당되는 노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상에서 이 첫 번째 원이 10, 20, 30, 40이라고 한다면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엘리먼트가 이 노드가 현재 20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next가 return한 그 값이 20일 겁니다. 그래서 이 iRemove 메소드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알면 특정한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할 수 있냐면 자, 삭제하고자 하는 이 노드가 이것일 때 이 노드의 다음 노드와 그걸 nex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전 노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노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전 노드의 다음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고요. 다음 노드의 이전 노드를 이렇게 가리켜서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를 고립시키면 이 노드는 더 이상 이 리스트의 일원이 아닌 게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에서 구현한 이 remove 메소드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정한 적이 없으니까 저 메소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remove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wlinked list에 remov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 remove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nod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고요. 이 nod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k1 즉,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의 이전 노드 이 그림으로 치자면 삭제하고자 하는 게 이것이었다면 바로 이것을 조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폼을 통해서 이 next가 반복적으로 추출되는 걸 통해서 하나씩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 노드의 이전 노드와 이후 노드를 알고 있으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노드는 알고 있죠. 이미 last returned라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last returned의 이전 노드는 previou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노드는 next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즉, 우리가 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터레이터의 remove 메소드는 이 첫 번째 노드부터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까지 하나씩 next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이 노드라는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필요한 탐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wlinked list를 구현하고 있고 wlinked list는 각각의 노드가 이전 노드가 누군지에 대한 previous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삭제할 때마다 그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의 인덱스를 하나씩 찾아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코드도 동작하지만 효율적인 코드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remove 메소드를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자, 우선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이 두 개의 변수를 유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p고 하나는 n입니다. 자, p와 n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이전 노드를 p 변수가 가리킬 것이고요. 삭제하려는 노드의 이후 노드를, 다음 노드를 n이 가리킬 겁니다. 자, p와 n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리스트 내부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remov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last returned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next를 한 번도 추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부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노드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를 실행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next index가 0이라면 즉, 한 번도 next를 호출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illegal state exception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이 코드의 내용입니다. 아니면 또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last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next 메소드를 한 번 호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선 last returned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next는 어떻게 되냐면 last returned의 다음 노드를 가리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삭제 명령을 처음으로 내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문을 바꿔서 누구를 삭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p와 n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n부터 하겠습니다. n 노드는 last returned의 뭐겠어요? next가 n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last returned의 next가 n이기 때문에 자, 이제 n은 요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요 부분은 p라고 해주고 그리고 next는 preview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last returned의 preview 이전 노드를 p로 지정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last returned는 현재 이전 노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ull인 상태입니다. 자, 이 p 값은 null이에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고 있죠. 아, 그리고 head도 head와 tail 이렇게 가리켜야죠. 자, 요거는 제가 깜빡한 거라서 지금 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우선 우리가 이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삭제한다면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 head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얘는 사라질 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head를 last returned의 next인 이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또는 n이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head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head는 더 이상 얘를 가리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코드로 표현해 보면 head는 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이전 노드는 이제 삭제될 노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ead의 이전 노드는 없애줘야죠. 그걸 코드로 표현하면 head의 preview를 null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는 더 이상 이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last returned를 null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리턴드는 null이다. 그럼 노드가 삭제가 됐죠? 그러면 사이즈가 1 감소했고 next index의 값도 1을 감소시키는 걸 통해서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next 메소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ext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last returned는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메소드를 가리킬 것이고요. 그리고 이 next는 이것을 가리키겠죠. 여기서 한 번 더 next 메소드를 실행을 시킬게요. 그럼 last returned는 다시 얘를 가리키고 next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가리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삭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자, 삭제 명령을 내리는데 차이점 뭔가요? 아까 삭제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걸 삭제했어요. 근데 지금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앞뒤로, 예, 노드들이 있죠. 중간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n은 뭐가 되겠어요? last returned의 next이기 때문에 last returned의 next가 n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코드를 보시죠. p는 뭐가 되나요? last returned의 preview입니다. 즉, last returned의 preview가 p가 돼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코드는 좀 모순되는 코드입니다. 문제가 있는 코드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헤드를 n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 헤드가 현재 첫 번째 노드를 잘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노드를 가리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last returned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노드는 여전히 헤드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헤드는 여전히 이것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코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조건문을 통해서 p가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죠. 너리는 이것을 실행한다라는 것이고 p가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서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에 이전 노드가 존재한다면 다른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선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가 더 이상 삭제될 노드가 아니라 삭제될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p의 next는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last returned의 return 그 이전 노드가 바로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더 이상 얘를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last returned가 preview는 null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링크가 끊깁니다. 자, 여전히 할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이래서 double linked list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next는 이제 누구를 가리켜야 되나요? 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next가 가리키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next의 이전 노드로 p가 p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노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이 last returned가 더 이상 이제는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 바로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이전 노드를 가리키도록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라스트 리턴드는 next의 이전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중간에 있는 이 노드는 누구도 가리키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소외가 되면 나중에 스케줄에 따라서 사라지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next를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볼게요. next 메소드입니다. 자, 그럼 last returned는 next를 가리키고 next는 last returned의 next를 가리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번 더 next 메소드를 호출할게요. 그럼 last returned는 이제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next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즉 마지막 노드까지 return이 끝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remove 메소드로 호출하면 마지막 노드를 삭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 last returned의 next가 n이 돼요. 자, 그럼 뭔가요? last returned의 next가 n이 되는데 last returned의 next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n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p는 어떻게 되나요? last returned의 이전 노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것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코드가 쭉 실행이 되면 p는 현재 null인가요? null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 p의 next는 next이다. p의 next는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연결은 끊기게 됩니다. 왜냐, 얘는 삭제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last returned의 이전 노드가 null이다. last returned의 이전 노드도 null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n의 preview. 즉, 이 n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preview를 p로 바꾼다라는 뜻인데, n은 현재 뭔가요? null이에요. 저걸 실행시키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코드는 이 맥락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코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if 문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는 n이 null이 아닐 때 필요한 코드였어요. 방금 그거는. 근데 n이 node라면 우리는 좀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n이 node라는 것은 무슨 뜻이, 무엇을 암시하는 상황일까요? n은 last returned의 next이기 때문에 last returned의 next가 없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삭제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얘가 없어진다면 테일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른 놈을 가리켜야겠죠. 누구를 가리키면 되겠어요? 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테일이 가리키면 되겠죠. 즉 테일을 p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일의 next 값이 있었다는 것을 null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가 또 실행이 되면 last returned는 next의 preview이다. 즉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preview라는 건데 next는 현재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null이죠. 그런데 null의 preview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만약에 next가 없다면 어떻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last returned가 없다면 자, tail을 last returned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를 1 감소시키고 next를 1 감소시키면 이렇게 처리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코드는 크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처리할 때 동작하는 그 방법이 이 코드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설명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베스트라고 볼 수도 없고 어쩌면 이 코드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 코드는 항상 그 뭐죠? 우리 그 사이트에 제가 올려놓은 코드 있죠? 사이트에 있는 그 코드가 최종본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 코드가 그 코드와 동영상이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코드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내용을 수정을 할 거니까요. 동영상은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 이거 저도 뭐 1페이지로 짠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뭐랄까요, 순차적으로 사고에서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드가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remove라는 메소드라는 것이 이 preview와 next를 통해서 어떻게 관계하면서 어떻게 동작하면서 특정한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단지 프리뷰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이 프로그램상의 복잡도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